엣지도 아주 예뻐. 컬러도 미쳤고 다 미쳤어. 그냥 크레이지야. 아, 엣지도 무슨 일이야. 다 예쁘게 뽑았어. 진짜 짜증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옹행입니다. 제가 뷰티 유튜버를 하면서 에뛰드 립을 리뷰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있나? 4월 1일 오늘에 맞춰서 에뛰드 하우스 픽싱 틴트가 새롭게 출시를 했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에뛰드 하우스 픽싱 틴트는요, 5가지 컬러로 12,0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립 케이스는 바디 부분은 매트한 질감이고 뚜껑 부분은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립 컬러와 동일하게 립 케이스도 컬러가 다 달라서 딱딱 한눈에 무슨 컬러인지 볼 수 있게끔 케이스가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웜쿨 평등이 아니라 웜톤 컬러가 조금 더 많았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립 틴트의 착색 같은 경우에는 픽싱 틴트, 매트 틴트 치고 착색이 심한 편은 아니었고요. 어차핌 없이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됩니다.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수분감 있게 발리다가 딱 매트하게 딱풀처럼 입술에 촥 붙는데 립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코시국의 안성맞춤 틴트가 아닌가. 지금 립 컬러 너무 예쁘죠. 텍스처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블렌딩도 잘 된과 동시에 입술에서 표현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포토샵에서 입술 블러리하게 딱 만드는 것처럼 건조함도 많이 심하지 않았고 각질 부각도 없었고 입술 사이사이 컬러를 샥 메꿔주는 틴트여서 입술 주름 하나 안 보이죠. 이 블러리함이 너무너무 좋은 틴트예요. 저번에 썼던 페리페라 틴트도 진짜 좋았지만 묻어남 진짜 없고 두드려도 손에 묻어남도 진짜 없고요. 입술 표현력이 너무너무 예뻤던 틴트예요. 립의 팀 모양은 플랫한 느낌으로 올라가면 얇아지는 타입이고요. 립 라인 그리기 편안한 팁이었습니다. 묻어남이 어느 정도인지 마스크에 한번 테스트를 해줄게요.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덴탈 마스크고요. 보이세요? 여러분? 입 주변 쿠션 부분만 묻고 은은하게 핑크빛이 살짝 도는 정도로만 묻어남이 있거든요? 마스크 묻어남은 진짜 적어요. 립 발색 보여드릴게요. 고고싱! 아날로그 러즈. 첫 컬러부터 러즈 러즈 내 스타일이야. 그라데이션. 아날로그 로즈는요, 생화 장미에 살짝 물을 타서 맑은 로즈 컬러가 나 약간 탁해질 거야. 살짝 그런 느낌? 엄청 맑고 투명한 그런 레드도 아니고 엄청 탁한 레드도 아닌 맑음과 탁함의 중간에 있는 그런 로즈 컬러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레드를 진짜 싫어해요, 평소에. 지금은 풀립이지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면 우리 레드립 거부감 있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고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 컬러, 빈티지 레드. 빈티지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옷도 빈티지 정말 많은데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레드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도 레드고 두 번째도 레드네요. 아주 레드분들 많이 나오시네요, 오늘 에뛰드.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니까 뽀용! 되게 청순, 청순, 가련, 가련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발리네요. 빈티지 레드 컬러는요, 립에서 만나볼 수 있는 컬러들을 야금야금야금 섞어가지고 레드 컬러를 만든 느낌인데 오렌지, 연어, 코랄, 핑크, 레드가 오묘하게 섞여가지고 맑지만 레드 컬러를 예쁘게 만들어냈는데 근데 뭔가 이 컬러는 진짜 설명하기 좀 어려워. 어떻게 보면 오렌지, 어떻게 보면 핑크, 연어, 레드 막 지금 계절 4월 봄에 바르면 정말 예쁠 웜톤 분들을 위한 컬러고요. 뭔가 레드 느낌보다는 오렌지 코랄 연어 컬러 느낌이에요. 봄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빈티지 러즈. 세 번째 컬러, 멜로우 피치 컬러 발라볼게요. 멜로우 피치. 아, 발림성 너무 좋아, 진짜. 그라데이션. 멜로우 피치 컬러는요, 피치 코랄 컬러에 우유 섞어가지고 흰기 도는 피치 코랄 컬러예요. 이 컬러도 봄 웜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멜로우 피치도 봄에 바르면 진짜 너무 예쁜 컬러예요. 내 입술인 척하기 좋은 그런 컬러라서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뻐 예뻐. 에뛰드 아주 예뻐.
입술 표현도 대박 대박 개대박. 네 번째 컬러는 에뛰드 픽싱 틴트 중에서 제일 기대하고 또 기대했던 컬러예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 베이지한 컬러인데 케이스만 봐도 진홍갱 거 내 거 내 거 냄새 듬뿍 나는 진저 밀크티. 그라데이션 진저 밀크티 컬러는요, 오렌지 느낌 조금 있는 밀크티 브라운 컬러예요. 네이밍을 진저 밀크티라고 잘 지으신 것 같고 틴트 케이스 컬러랑 립 발색이랑 똑같이 나와요. 이 컬러는 진짜 가을 웜분들 외안사? 립 베이스로 바르셔도 너무 예쁠 컬러고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분위기 팍팍 분위기 그윽하게 나 차분 세상 차분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에뛰드 최고입니다. 에뛰드 죽지 않았다고.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브라운하게 했는데 립이랑 찰떡이죠? 에뛰드가 원쿨 평등은 지켜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우리 주인공의 마지막 등장이라고 하잖아요. 주인공은 마지막 등장이다. 마지막은 쿨톤이 장식할 겁니다. 미드나잇 머브. 그라데이션 예쁜데요? 요즘에 제가 쿨톤 컬러에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분위기 있게 너무 예쁜데요? 미드나잇 모브 딱 진짜 모브 컬러인데 로즈 컬러에 시멘트 조금 섞어가지고 예쁘게 뮤티뮤트하게 그런 쿨톤 분들이 바르시면 착 예쁠 것 같은. 이거는 웜톤 분들이 바르셔도 막 뜰 것 같지 않은 컬러? 웜쿨 경계에 있는 컬러예요. 아 에뛰드 무슨 일이야 다 예쁘게 뽑았어 진짜 짜증나게. 기대 안 했어요. 진짜 이번에 에뛰드 립 기대 안 했는데 질감도 미쳤고 입술 표현도 미쳤고 컬러도 미쳤고 다 미쳤어 그냥 크레이지야 크레이지.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에뛰드하우스 픽싱 틴트 5가지 전색상 발색 리뷰 보여드렸는데요. 진짜 5가지 컬러 중에 버릴 컬러 하나 없이 다 너무 예뻤던 컬러고 다만 아쉬웠던 거는 웜쿨 평등이 없었다라는 거. 쿨톤 분들이 바르실 컬러가 조금 적어서 그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일단은 마스크 묻어남이 너무너무 적었던 틴트라서 요즘 같은 코 시국에 바르기 너무너무 좋았던 틴트였고요. 오늘 영상도 에뛰드하우스 픽싱 틴트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바르고 있는 립은 4호를 베이스로 바르고 1호를 그라데이션을 바른 조합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